그리고 친친에 장준 씨 자리를 노린 사람이 있어요. 아니 그 사이에 또 어떤 친구가? 네, 장준 씨한테 음성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들어보실래요? 예예예 누구시죠? 어 준아 너 친친 아직도 해? 지겨워 진짜 이 목소리. 아, 내려와 나한테 줘 이제. 아 내려오라고. 네, 친친 아직도 하냐고. 야 저 예, 누구시죠 근데 이분이? 아 이분이 이제 지난주 불금의 명곡에 출연했던 AB6IX의 전웅 씨. 아 입니다. 그, 아 그분이시군요. 네. 아 뭐 저랑 그닥 안 친해요. 예, 그래요? 그냥 가요계 후배. 예, 그런 정도. 가요계 후배. 예, 그냥 가요계 후배예요 그냥. 예. 딱 선을 그어버리는. 아 그럼요. 어 근데 후배군이 굉장히 대바라지네요. 아. 예, 좋게 봤는데. 예. 네. 아 실제로는 그러면 얼마나 친한 사이세요? 실제로는 솔직히. 예, 뭐 자기자기 그러죠. 자기자기. 예. 아 후배예요? 아 그럼 어 그죠. AB6IX가 저희 골든차일드보다는 데뷔 후배이기도 하고 아. 웅 씨가 또 울림 입사를 했었을 때도 네. 저보다 늦게 들어왔었어요. 예. 여러모로 저보다, 내가 선배다. 그럼요. 저보다 생일도 드리고요. 예. 여러모로 후배입니다. 아, 인생부터 선배다. 아 그럼요, 그럼요. 아, 네. 어딜 내려오라 그래요. 네, 그럼 이 자리를 노리는 웅이 씨에게 한마디. 네, 웅군. 네. 이번에 AB6IX 세비어 예, 음반 활동 잘 보고 있는데요. 어, 글쎄요. 뭐 글쎄요. 아직까지 하고 뭐 내려오라. 그래서 웅 씨부터 일단 제 옆으로 올라오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웅 씨. 웅 씨 아자아자 화이팅. 대단하다. 이게 찐친이지. 아, 그럼요. 네. 아.